굿코리아 송치수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모델은 후미스비와 스턴트비가 콜라보해서 탄생된 36인치 사이즈의 플라스틱 크루징 롱보드입니다. 스턴트비 하면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의 프로 스케이트 군단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호미스비의 아이디어가 접목돼서 탄생된 보드가 바로 이 보드입니다. 일단 뭐 데크를 보시면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 좀 소프트하고요. 그래서 좀 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지만 100km 이상의 한국 생활 안전 검사 테스트를 통과한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걸쳐서 탄생된 데크입니다. 네. 일단 데크의 탑 시트를 보시면 요 검정색 부분이 그립테이프고요.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 라이딩이나 카빙을 즐기실 때 이 그립테이프가 여러분들의 충분히 그립을 잡아주고요. 발이 미끄러진 현상을 잡아주고요. 또 이런 몰드 부분들이 가벼운 댄싱을 즐기실 때 스텝 밟기에 좀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시면 그래서 트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트럭은 9.5인치 사이즈의 듀티 알루미늄 트럭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사용되는 부싱은 스턴트비 테크니컬 부싱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칠맛 나는 카빙을 즐기시기에 충분한 부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한번 보시면 휠은 70mm 그리고 78A 경도의 스퀘어링 즉 프리라이딩에 적합한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스턴트비 롱보드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안에는 아벡7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고요. 기존의 아벡 세어링보다 한 단계 높은 크롬 스틸 아벡7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보드는 뭐 처음 보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좀 부담 없는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편안하게 크루징을 즐기시고 가벼운 댄싱을 즐기기에 적합한 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